모습이 너무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장근석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분의 미소에 쓰러질 준비 됐나요? 여심을 사로잡는 남자 장근석. 두근두근 설레는 데이트 시작합니다. 또 만나게 되네요. 네, 그러니까요. 기다렸어요. 어, 정말요? 지난달 축제 현장에서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요. 저는 아까 무슨 인도 여자분을 보신 줄 알았어요. 왜요? 이런 그 꽃무늬는 저희 할머님도 잘 소화를 안 하시는 옷인데 너무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아, 그때 그럼 축제는 잘 맞추신 거예요? 아, 네. 학교 행사는 3일 동안 무려 5,000명 이상의 관객분들이 와주셔서. 장근석 씨는 현재 재학 중인 대학교 축제를 직접 기획하고 준비했다고 합니다. 모든 대학생들이 놀 수 있게 분위기를 유도해 주는 건 것 같아요. 런지스, are you ready? 장근석 씨의 참여로 인해 이렇게 축제를 성공리에 마쳤다고 하는데요. 와, 대단하네요. 실질적으로 아 예뻐요 라는 말 딱 들으면 기분이 어때요? 신기하죠. 왜냐면 남자한테 이제 네, 그런 남자니까. 말을 많이 듣진 않았으니까. 근데 요즘 들어서 이제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아, 그래서 머리빨이 이만큼 중요하구나. 길 가다가 네. 그렇게 딱 돌아보면은 남자분들 오다 이런 반응을 좀 진짜 많이 보긴 봤어요. 장근석 씨 제가 많이 긴장했는데요. 장근석 씨의 반응에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네. 아, 근데 갑자기 아니에요, 더워지더라고요. 더워지죠. 얼마나 떨려요. 사실 대본을 팩스로 받으셨나요? 이제 인기가 팩스 스타일이야. 여기는 장근석 씨의 팬 사인회 현장인데요. 역시 한류 스타 장근석 씨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장근석 씨와 팬들의 특별한 인사법이라고 하는데요. 어, 다들 무척 좋아하죠? 안녕. 그런데 이 아이를 주목해 주세요. 형님 훈련 시간이 아니라서 미안하다. 나 박수. 억지로 안 해요, 억지로. 되게 앉아, 기분이. 죄송해요. 많은 팬들이 몰려서 아쉽지만 사인회를 마쳤어야 했는데요. 미안함을 이렇게 악수로 대신했습니다. 저는 사실 팬미팅이 평범하지가 않아요. 저의 팬미팅은. 오, 그럼 뭐 특별한 게? 일종의 장근석 쇼와 같은데요. 네. 노래도 전곡 다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 오. 제가 또 춤도 추고. 평소 팔방 미남으로 유명한 장근석 씨. 어, 그 끼를 숨길 수가 있나요? 어, 예, 수현 씨는 너무 좋아하고요. 그리고 또 배우로서도 너무 좋아하고. 아. 예, 그래도 제가 여성스러운 여자를 좋아하는데. 네. 수혜 씨도 굉장히, 아, 수혜 누나도 되게 여성스러운 매력을 갖고 계신 분. 세상의 남자가 장근석 씨랑 김태원 씨. 아시죠? 물어봤어요? 네. 그, 없다면은 누굴 선택하겠냐고 여쭤봤어요. 다른 네. 분이. 누구 선택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저 아닐까요? 아무래도. 한번 뵌 적이 있는 어, 김태원 씨, 김태원 씨인 것 같고 왜냐면은 어, 좋은 분 같다고 저는 맞긴 해요. 아직까지도 이제 수혜 씨가 이상형 이 얘기를 듣고도 한예슬 씨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사랑은 움직입니다. 어, 배우뿐만이 아니라 정말 그 젊은이로서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멋진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네? 어, 눈웃음 한번 오늘 저녁 보너스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